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열치열의 요리 된장 샤브샤브를 만들어 봤어요. 지금은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 나중에 바람 선선하게 불기 시작할 때 만들어서 드세요. 이제 채소를 준비할게요. 샤브샤브에는 시원한 배춧잎이 들어가야지 되는데요. 배추는 노란색 부분이랑 하얀색 부분이랑 익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노란색이랑 하얀색 부분을 분리하신 다음에 노란색은 그냥 대충 썰어주시고요. 하얀색 부분은 저렇게 비스듬하게 썰어야지 금방 익어요. 다 썰으신 다음에 얘네들을 한꺼번에 섞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노란색 부분, 하얀색 부분을 분리해서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쑥갓인데요. 쑥갓 역시 단단한 줄기랑 잎사귀는 익는 속도가 달라요. 저 줄기 부분은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배추 하얀색 부분이랑 같이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대파예요. 대파는 한 대에서 두대 정도 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이거는 죽에 넣을 대파예요. 초록색 잎을 준비했고요. 가능하면 가늘게 썰어 주세요. 그리고 색을 예쁘게 내기 위해서 당근도 넣었어요. 색은 예쁘지만 맛은 너무 없으니까 가능하면 아주 작게 다져서 넣어주세요. 또는 아주 큼직하게 썰어서 먹을 때 쉽게 걷어낼 수 있도록 썰어주세요. 그리고 버섯은 샤브샤브에 넣을 거예요. 저는 느타리 버섯을 사용했는데 저렇게 밑둥을 잘라내시고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마늘을 좀 넣을 건데요. 마늘은 6쪽을 다져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육수를 만들어 볼게요. 예상하셨던 것처럼 분유를 넣어줄 거예요. 분유 티스푼 두 개를 냄비 바닥에 흩뿌려 주세요. 그냥 분유만 넣어도 되는데 저는 조금이라도 더 맛을 내기 위해서 콩가루도 테이블스푼 하나를 넣어줬어요. 이 콩가루는 볶아져 있는 콩가루예요. 저는 지금 약불에서 콩가루랑 분유가루를 볶아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시면은 색이 노릇스름하게 변하거든요. 이때 불을 꺼주세요. 된장 테이블스푼 하나를 넣고 콩가루랑 분유가루랑 섞어줄 건데, 된장은 굉장히 쉽게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불을 꺼주세요. 지금은 기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라서 된장을 볶기가 조금 힘들어요. 이럴 때는 나무 주걱의 바닥을 이용해서 또는 실리콘 주걱의 바닥을 이용해서 된장을 냄비 바닥에 얇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다시 불을 켜서 약불에 놔두신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피쉬소스 테이블스푼 하나를 넣어주세요. 지금 바닥을 보시면은요, 점점 갈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더 타기 전에 피쉬소스를 넣어서 열을 식혀주신 다음에요. 그래도 색이 계속 변하는 것 같아서 물을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바닥을 잘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냥 물을 넣어주시는데요. 물은 총 4컵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만든 육수는 3명이나 4명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바닥에 붙어 있는 된장을 잘 닦아주세요. 물을 한 컵만 넣은 상태에서 바닥을 잘 닦아줘서 된장을 풀어주신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나머지 물 3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간을 해야 되는데요. 간장을 테이블스푼 2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청주도 테이블스푼 하나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는 설탕을 티스푼 하나 정도 넣어주셔도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는 넣지 않았어요. 이제 물을 팔팔 끓이신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아까 다져놓은 마늘의 3분의 1 정도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채소, 배추의 하얀 부분, 그리고 쑥갓의 줄기 부분, 그리고 대파를 넣어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끓여주세요. 버섯도 지금 넣으셔야지 돼요. 저는 편의상 한꺼번에 다 넣고 끓였는데요. 집에서 끓여 드실 때는 재료에 반만 넣어주세요.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채소랑 고기를 즐기신 다음에 죽을 끓여 드시면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야채가 익었어요. 배추의 하얀 부분이 거의 투명해져 가는 상태거든요. 이때 고기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마늘을 조금 넣을 건데요.
아까 준비해둔 마늘의 3분의 1. 3분의 1은 채소 넣기 전에 넣고, 3분의 1은 고기랑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금방 익는 채소들, 배추의 노란색 부분을 넣어주신 다음에 같이 끓여주세요. 그리고 쑥갓의 잎사귀를 제가 지금 같이 고기랑 넣었는데요. 쑥갓은 고기가 살짝 익은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쑥갓의 잎은 향기가 아주 강한데요. 열에 약해요. 그래서 열에 오래 끓이면 그 향이 모두 날아가거든요. 살짝만 익혀주시는 게 제일 맛있으니까 쑥갓은 조금 나중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기랑 채소를 다 드신 다음에 죽을 끓일 거예요. 저는 죽을 2인분만 만들 거라서 육수를 조금 덜어냈어요. 육수의 양은 밥의 3배에서 4배 정도를 넣어주시면 딱 맞더라고요. 밥을 넣어주신 다음에 살짝 풀어주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고 한 5분 정도 끓여주셔야지 밥이 충분히 퍼져요. 그런데 죽을 끓이는 거는 살짝 손이 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죽이 바닥에 들러붙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쯤 뚜껑을 열고 바닥을 긁어주세요. 바닥에 들러붙어 있는 곳이 없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밥이 푹 퍼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여기에다가 대파랑 마늘을 넣어주시고요. 같이 살짝 끓여주세요. 그런데 뭔가 좀 허전하죠? 아까 당근을 열심히 썰었는데 지금 넣어줄게요. 사실은 제가 이거를 자주 해 먹었어요. 열대야 시작하기 전에 자주 해 먹었던 요리예요. 근데 당근은 영상 찍을 때만 넣었고, 영상 안 찍을 때는 그냥 안 넣고 먹었어요. 그게 더 맛있어요. 그리고 당근을 넣으실 때는 밥이랑 같이 넣으셔야지 돼요. 당근은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른 채소랑 같이 넣으면 생당근을 먹어야지 돼요. 그리고 이거는 달걀이에요. 달걀 하나를 풀어서 죽에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저어주세요. 지금 죽이 아주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달걀은 아주 금방 익을 거예요. 생달걀이 남아있으면 비린내가 나니까요. 달걀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이제 달걀이 다 익었어요. 그러면은 불을 꺼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참기름을 살짝 둘러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서 드시면 돼요. 고기랑 채소에 간이 살짝 배인 상태라서 이 상태로 드셔도 좋고요. 더 간간하게 드시기를 원하신다면 소스에 콕 찍어서 드시면 돼요. 소스 만들기가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저 육수에다가 간장을 살짝 더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제가 지금 국물을 먹어보는데요. 국물이 정말 묘하게 맛있어요. 된장 맛이 하나도 안 나요.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된장이 들어갔는지는 아마 전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된장을 좋아하시는 분은 그게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된장찌개 같은 맛을 원하신다면 된장을 볶지 않고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제 입맛에는 된장을 볶은 게더 맛있었어요. 제가 이번에는 분유랑 피쉬소스랑 그리고 콩가루를 넣었는데요. 콩가루는 별다른 역할을 못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들깨가루를 넣고 만들면은 맛있지 않을까 해서 들깨가루를 넣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기대했던 거와는 달리 별로 맛이 없었어요. 약간 쓴맛이 나더라고요. 만약에 들깨가루를 넣으신다면은 설탕도 좀더 넣고 고춧가루를 조금 넣고 만드신다면은 괜찮은 맛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이 아주 맛있었어요. 제가 간장을 테이블스푼 하나를 넣을까 두 개를 넣을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테이블스푼 하나를 넣었을 때는 죽이 좀 밍밍하고 맛이 없었거든요. 근데 테이블스푼 두 개를 넣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살짝 짭조름한데 밖에서 사 먹는 죽처럼 맛있더라고요. 죽에 간을 잘 하지 않으면은 병원에서 먹는 죽 같은 맛이 나와요. 그래서 좀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는 간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맛있어요. 이 요리 만드는 것만 봐도 좀 땀이 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드시지는 마시고요. 선선한 바람 불때꼭 만들어서 드세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사랑해요.